그래도 오늘 어떻게 다 방들이 채광이 좋네요. 불을 안 켜도. 불을 켜면 화장실에 창문 여기가 그러니까 500에 60에 관리비 7인데 그럼 500에 67이죠? 7만 원을 깎아놨어요. 그러니까 관리비까지 60. 여기가 다른 호수도 있어요. 근데 깎아달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는 깎아주겠대요. 이 호수만. 그래서 약간 이 철 계단이 조금 거의 한데 위에 복층 공간이 그래서 이게 원래 천에 70이었을 거예요. 한 2년 전에 천에 60인가 70인가 그랬는데 요즘에 다 전세를 찾으려고 해서 월세 손님이 없어서 그나마 깎았는데 거의 더 깎은 거죠. 3m 13. 근데 이제 항상 3m 10 항상 이 가격으로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여기가 복층인 이렇게 복층처럼 생긴 호수도 있고 복층 아닌 일반 층도 있어요. 일반 방도 있어요. 그래서 공실 좀 있어서 월세가 높은 보증금은 낮고 월세가 높아서 그나마 오케이 해준 것 같아요. 여기도 앞에 뭐 막힌 게 없으니까 뭐 환기 같은 거 이 정도가 환기가 안 되면은 좀 어렵죠. 이 정도 뻥 뚫려 있는 데가 안 되긴 좀 어렵고. 그래서 제가 딱 그 맥스 가격에선 여기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